글쎄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을 가라고 집에서 자꾸 그랬는데 돈이 원래 집에 없었기 때문에 돈 버는 거에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우리 형하고 또 인연이 되는데 너 간판 한번 배워보고 싶지 않냐. 도로 다니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간판 일을 시작했죠. 근데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 일이 나한테 딱 천성이구나, 맞구나. 그러던 와중에 다단계라는 일을 또 소개를 한번 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정말 네트워크를 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은 적이 있어서 돈 벌겠다는 일념 하나로 뛰어들었는데 사실은 정말 집안이 초토화되는 그 정도 지경까지 갔던 결국은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애터미를 끊임없이 소개를 했고 이 애터미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나는 알아. 애가 셋이었고 애들이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그런 나이였고 자기 사업이 있었고 그 일을 접고 이 일을 한다는 게 대단히 힘들었을 텐데 참 2년 반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한테 끊임없이 후속관리를 했는데 결국은 그 후속관리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 없었을 것 같고요. 첫 모습이 세미나 와서 뒤에서 많이 생각을 했고 많이 생각을 하면서도 결단을 좀 빨리 내리고 그 세미나 한번 그 계기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놓은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공한다는데 소비자를 만나고 가면 정신 차려라 네가 어쩌다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자존감도 상하는 그런 일들 스폰서와의 관계? 애터미에서는 훈계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칭찬하는 분도 있어야 되지만 벌써 사업을 같이 한 지가 7년이 다 된 것 같아요. 삼촌이었을 때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런 삼촌이었다면 사업자로서 돌아왔을 때는 정말 무섭고 냉철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랬던 시간들이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었는지를 알게 됐더라고요. 파트너와의 문제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뭐 다른 공간에서 다른 생활 속에 다른 문화에서 수년간 수십 년 동안을 각자 자라다가 애터미에서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보고 가는데 의견 충돌도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나의 탓이구나, 참아야 되겠구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물론 우리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우리 스폰서분들 그리고 우리 본사 관계자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우리 파트너분들 빼놓을 수 없겠죠. 아, 예전에 저희가 센터 처음 시작할 때 연탄가스 마시면서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요. 과연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엄청 저 걱정 많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에게 등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왕나처럼 로얄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나보다 늦게 시작하더니 더 빨리 성장하는구나. 결혼 전부터 지켜봐왔는데 열심히 사는 모습이 언젠간 해낼 줄 알았다. 선프가이 4! 로얄 마스터 승급을 축하합니다. 파트너 사장님들 저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